국제공항에 가는 직통열차를 타는 서울역 플랫폼이고요. 요거를 타고 40분 걸려서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 타서 잠이 잘할 것 같아서 워낙 커서 볼 것도 많고 그래서 지우자고 있습니다. 좀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일 먹고 싶다. 과일 싱가포르 항공이 다 좋은데 기내식에서 과일을 안 주더라고요. 과일이 있는데 진짜 비싸요. 하지만 먹어야겠다. 벌써부터 과일이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나선 지 12시간도 안 되는데 좀 아껴 먹어야겠다. 이거 한 컵에? 이거 한 컵이 만 원. 근데 웬만한 밥 먹는 거보다 저한테는 이게 더 든든해서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저는 또 비행기에서 과일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 아껴놓은 거예요. 놀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게이트가 바뀌었어요. 혹시나해서 전동판을 봤는데 갑자기 A10이라고 지금 제가 있는 데서 완전 반대편으로 바뀌어서 지금 급하게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밤샌 줄 넣으면 안 되겠다.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말하자면 20시간의 긴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경유 비행기를 타는 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여기 취리로 오는 그 12시간 그 비행기에서 거의 무릎이 아작이 나서 걷는 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취리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여행을 3일을 먼저 할 거예요. 테이블 패스를 가지고 7일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조금 혼자 둘러볼 예정이고 3일 뒤에 오빠가 옵니다. 그러면 오빠랑 같이 렌트를 해서 좀 스위스 구석구석을 돌아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7일 도시 그냥 시내를 좀 가볍게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숙소에서 쉬어야 되나 지금 현재 시각은 9시, 10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체크인은 3시여서 일단은 시간을 때울 때를 찾아보러 일단은 7일 시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혼자 가려니까 또 생각보다 무서워가지고 가방도 이렇게 앞으로 메고 엄청 긴장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예약한 시리 시내에 있는 캡슐 호텔인데 짐을 미리 맡기려고 왔더니 3시에 아예 리셉션이 열어가지고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숙소 체크인이 지금 안 돼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들어왔어요.
딸기 바나나 사과 주스랑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샌드위치 이 두 개 해서 36,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짜 후덜덜하네요. 실수입니다. 라커도 하나씩 배정을 해줍니다. 샤워랑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생각보다 되게 깨끗합니다. 저는 수건을 준비해 왔는데 수건도 구비되어 있고요. 슈로텔에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걔랑 디포트랑 식수대. 사람들이 아무도 우산을 안 쓰고 다니길래 비가 그친 줄 알고 나왔는데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는 거였어요. 구경을 좀 하려고 칠이 시내로 나왔습니다. 해가 난 거 보니까 비가 그치지 않을까? 엄청 많고 지금 이렇게 시내 구경하면서 7위 중앙역으로 다시 가서 톱을 좀 구경을 하고 스위스의 가장 명물인 톱 뭔가 사랑을 약속해야 될 것 같은 거리 초밥 과일이랑 내일 먹을 빵이랑 주스 이런 거 샀는데 4만원 정도 돈이 나왔고요. 일단 돌아가는 길은 린덴호프라고 시리가 잘 보이는 공원 시리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한다는 린덴호프로 가는 2시까지 거리인데 너무 예쁩니다. 식물 다 조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숙소 부터 오늘 저녁 스시랑 라면이랑 메론 둘째 날이고요. 지금은 10시 반입니다. 오늘은 베른에 가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베른 옆에 있는 최고신 모어텔이라는 곳에도 가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어제보다 좋아요. 베른역이고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한국 사람이 없어요. 아직 한국 사람을 진짜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여기 뭐 베른 금지령 내렸나? 일단은 블로그에서 본 대로 10번을 타고 장미공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주변에 유명 관광지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한 3시쯤에 무어텐이라는 소도시로 이동을 해서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른이 7위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서 10번 버스 타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가 장미공원입니다. 아, 너무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뷰. 미쳤다, 진짜. 피크닉하기에 딱 좋은. 저기 가면은 베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합니다. 여기 풀밭도 그냥 너무 햇빛이 엄청 따뜻한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혀 덥지가 않고, 와 미쳤다. 날씨가 그냥 미쳤어요. 장미공원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공공원 쪽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너무 찍고 싶은데 너무 예뻐서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 너무 고민하고 있었는데 뒤에 한국분이 찍어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셨어요. 역시 사진은 한국인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이 날씨에 걸어 올라왔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내려가니까 아주 쾌적합니다. 일단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좀 많네. 거의 다 한국인인 것 같아요. 더워서 곰이 들어왔는지 안 보입니다. 쿨하게 포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곰이 미쳤다, 미쳤어. 이제 부시가지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어야겠어. 너무 더워. 6g짜리 아이스크림 두 스쿱. 끓일 것 같아서 컵으로 시켰어요. 엄청 맛있다. 진짜 엄청 맛있다. 너무 달거나 너무 상큼하지 않고 딱 적당한 상큼함. 라즈베리가 몰독몰독 씹힌 아름다운 아이스크림. 이것도 맛있다. 패션후르츠 요거트. 클리어. 오늘을 피해서 상점들 구경하면서 소주는 좀 예쁘다. 하지만 비싸겠지? 7g 만 원이네요. 개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좀 큰 개가 많아요.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가게 들어가고 이럴 때는 방아쇠 줄을 놓고 들어갔었더라고요. 근데 잘 기다리고 있긴 한데 좀 무섭긴 합니다. 여기가 대성당. 구경할 수 있게 되네요. 여기가 스위스 베른 대성당입니다. 대성당에서 기도하고 조금 걸어 나오니까 유명한 그 베른 시계탑이 있습니다. 엄청 조그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크고 예쁜 것 같아요.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렇지. 베른역으로 왔습니다. 무어텐에 가려고요. 기차 잘 탔고 무어텐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7시 간나간나 할 때쯤에는 집에 들어오고 싶은데 그러려면 무어텐에서 거의 길어야 1시간? 1시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서 중요한 부분만 딱딱 보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무어텐에 가는 이유가
엄청 유명한 미델쿠헨을 판대요. 책 1등 했대나? 거기서 그 치즈케이크를 먹고 그다음에 성벽이 있는데 17세기 때 만들어진 성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대요. 무어트는 그래서 성벽에 올라가서 전망을 볼 수 있어서 그거를 좀 구경을 하고 사실 시내는 거의 베른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느낌만 보고 딱 타면 아주 깔끔하게 빠르게 무어트는 정복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어튼에 왔는데요. 일단 여기는 아주 쾌적합니다. 엄청 조용하고 안전한 도시 같긴 한데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긴 하는데 미델쿠헨 하는 베이커리 먼저 갈 생각입니다. 뭔가 시골마을 느낌? 약간 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 호수가 한눈에 다 들어와. 대박이다. 베른보다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예쁜 느낌. 비슷하긴 한데 일단 훨씬 조용해요. 뱅크가 이렇게 있을 일? 여기가 메인인가 보다. 완전 베른이랑 비슷한 느낌. 근데 더 작고 예쁜 느낌. 우와, 너무 예뻐요. 거기서 바로 그 유명한 미델쿠헨을 파는 베이커리 들어가 볼게요. 미델쿠헨 말고도 저는 미니 한 조각을 샀고 아까 그 호숫가로 다시 가서 먹으려고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예쁜 게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예쁩니다. 근데 배고픕니다. 아니 이렇게 문 색깔을 어떻게 다 다르게 쓸까? 창문 색깔을? 너무 예쁘네. 아이스티인데 담백하면서 복숭아 향이 들어간 그런 티에 가까운 맛이더라고요. 열심히 니델쿠엔 먹방을 했는데 안 찍혔더라고요. 결론은 맛은 그 파리바게트의 연유 식빵 있잖아요. 대단히 맛있는 그거에다가 카라멜 향을 좀 더 입힌 그런 맛입니다. 근데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익숙한 맛인데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라서 맛있고 그것 때문에 무어튼에 왔다는 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17세기부터 있었다는 무어튼 성곽길을 올라가 볼 건데 이 성곽길이 스위스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진짜 나무로 되어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아닌도 되어 있고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 계단만 다 올라가면 끝입니다. 근데 이 성곽길로 올라가는 입구가 중간중간 있대요. 근데 저는 잘 못 찾아서 살짝 헤매다가 사람들 따라가 보니까 찾았어요. 이렇게
바닷물이랑 호수까지 다 보여서. 삼각길 처까지 무사히 마치고 다시 역으로 가는데, 아, 모두는 생각보다 진짜 예쁜데 1시간 반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구경을 하려다 보니까 마음껏 못 누리고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시리역에 무사히 도착했고 드디어 숲에 가서 과일 같은 것만 사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광고도 있네. 물도 다시 사고 오렌지 주스. 날씨가 봄날이 좋습니다. 오늘은 르체른에 가서 리기산 올라가보고 시내 빠르게 한 한두 시간이면 된다고 해서 보고 그때처럼 7시 전에 포기할 예정입니다. 이제야 좀 추리 맞나? 맑은 추리. 마트에서 간식거리 좀 사고 플랫폼 찾아가고 있는데 플랫폼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표지판만 잘 보고 가면 헷갈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적혀있는 큰 숫자들이 플랫폼을 의미하는 거라서 여기 핸드폰에 11이라고 되어 있으면 11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스위스는 기차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게 뭔지 진짜 잘 알 것 같아요. 기차가 엄청 많은데 별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 체른으로 가는 비행기 기차를 잘 타고요. 리기산에 간식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간식을 좀 샀습니다. 일단 처음 도전해보는 샐러드랑 치킨 샐러드랑 어제 다 못 먹은 파인애플 소스 기사에서 안경지 색깔이 예뻐서 자몽 주스 하트 모양이 예뻐서 이렇게 30분 짬 시간이 있을 때 그냥 기다렸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여행 그 감이 돌아와가지고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자신감 풍겼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프로도 안 보이는구나. 손목에 내버렸어요. 안 뺏기려고. 카펠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좋네. 존예다. 존예 등장. 짠! 카페교입니다. 엄청 예쁘다. 사람들이 그 루체른이 이렇게 엄청
엄청 좋았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카페교에서 보는 풍경이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옆 맞은편에 있는 데로 들어오세요. 아, 위에가 1등석인 것 같고 여기도 1등석이네? 2등석은 어디지? 그냥 이런 의자에 아무렇게나 그냥 앉아야 되는 것 같아요. 기차에서 내리고 유람선 시간까지 시간이 떠서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미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유람선이 진짜 거의 만원입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서 먼저 와서 자리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야 왼쪽 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뛰고 있어요. 왼쪽 자리를 살수 있습니다. 왼쪽에 앉으면 이건 진짜 무조건 왼쪽에 앉아야 된다.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조금 추운데 패딩이 필요할 것까진 아니고 좀 쌀쌀한 정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짐을 좀 챙겨야겠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뭔가 하늘은 구름이 조금 끼고 있긴 하지만 소도 있어.
완전 비현실적이다. 미수가 볼일 보는 것도 보고 이제 정상 받고 이제 이 길 따라서 조금 또 조금 하이킹 해보려고 합니다. 20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좀 아쉽다.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남겨둔 케이블카 타는 곳으로 한정거장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온천이고 저는 예정된 케이블카 시간보다 5분 늦은 거였는데 배시간이 11분 정도 차이나서 일단은 뛰어가 보려고요. 1등으로 뛰고 있습니다. 진짜 내려오는 길은 완전 타이밍 딱딱 맞아서 하이킹, 산악열차, 케이블카, 배까지 완전 딱딱딱딱 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진짜 내가 제일 효율적으로 시간 쓴 사람 같아요. 아주 뿌듯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이번엔 반대편 보면서 저는 호이즈 브로이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느낌을 보는 거 되게 작다고 들었는데 작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엄청 크지도 않은데 화자의 표정이 진짜 엄청 실감나긴 한 거 표정이 진짜 지친 느낌이 확 들어요. 여기가 모자이크 성벽인데 뭐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요.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너무 볼 거 없으니까 뭐 하나 껴놓은 거 그냥 진짜 그냥 성벽이야. 여기 무슨 와인 마켓 거리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오빠가 또 와인 러버기 때문에 혹시 가격이 괜찮으면은 와인 하나를 사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위기선을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들어서 시내 구경은 약간 집중을 전혀 못하겠는 리기산인지 루체른 시내인지 더 기대되는 걸 먼저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리기산을 더 기대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지였던 것 같고 약간 체력이 문제인가? 여기가 와인 마켓 거리인 것 같은데 왜 와인 마켓 거리인 거지? 와인이 하나도 없는데 뭘까? 낚인 건가? 낚였네 낚였어 다 옷집인데? 그 와인 마켓 아닌가? 뭘까? 와인을 사지 말라네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슬슬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절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뭔가 예뻐서 계속 뒤돌아보게 되는 카페가 진짜 예쁘긴 예쁘네요. 예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도 예뻐서 같이 사진을 담고 싶은데 결국 사진은 못 던지지만 그래도 좋았다. 숙소로 체크인 하면서 3일 혼자 어떻게 보내지? 이런 걱정을 사실 속으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3일이 아주 훌쩍 금방 가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오빠가 와 있습니다. 먹고 일찍 잘 예정입니다. 여기는 숙소 발코니인데 뷰가 괜찮아서 여기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밥이랑 미역국이랑 고추참치 맛있다